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조수 옵티스 이대가 우리 한국 사람 손가락에 그 센서를 부착하고 실험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보다 무려 60배나 더 발달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사이먼 교수가 우리 실험실에 와서 연구원들의 손기술, 스퀴즈기 볼 보더니만 Unbelievable, so fantastic.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지금은 이 시간에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친 오늘의 이 3시간만큼 여기 모인 학생들 중에서도 단 3명만이라도 저의 바톤을 이어받아 한국 과학 발전을 위해서 애써준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바이오 리서치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논문 게재로 노벨상 수상이 유력하신 이장한 박사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곰만한 등치에 막말로 돌도 씹어먹던 옆에네요. 아니, 근데 병원 갔다 오더니 그 시름시름 앓다가 그 복날 개새끼처럼 누워서 자빠져 있더래. 지 엄마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시체 옆에서 몇 날 며칠 먹고 자고 한 거야, 애들이. 근데요, 이 병원 새끼들이 더 가관이야. 자기들은 그런 환자를 받은 적이 없다네? 이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딱 잡아떼는데! 아이씨발.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 드린 거예요. 왜? PD 추적이니까. 예, 예. 아, 나 진짜.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저 PD님! 아, PD님! 아, 피디님! 아이고, 암만 바쁘셔도 이거 방송 나가는 건지는 말씀해 주고 가셔야지. 예. 그 선생님 사정은 알겠는데요. 네. 이런 거는 경찰에다가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빠를 겁니다. 예. 아니, 경찰들은 내 말 안 들어요! 아니, 제보를 할 거면은 좀 앞뒤 말 좀 맞추던가요, 좀. 그쪽 말대로라면은 돌도 씹어먹던 부인인데, 예? 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난자요! 뭐라고요? 예, 팬네. 난자 팔러 간 거요. 뭐야 당신? 아, 여기 병원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아. 병원 아니니까 그냥 내려가쇼. 아니, 저 집사람이 여기 병원 간다고 이리로 들어온 집사람이고 나발이고 아니니까 내려가쇼.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뉴먼 메디컬이면 이게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왜요? 불법 매매 난자들이 불임 클리닉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딱 그림 나오잖아. 야, 뉴먼 메디컬이면 임마, 어? 불임 클리닉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정은 박사팀 연구 협력기관이니까 그렇지. 몰랐냐? 이장한 박사팀 공식 난자 공급처. 확실한 물증도 없이 괜히 들쑤셔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야, 이거 급땡기는데? 물증은 지금부터 찾으면 되고, 그죠? 지금 분위기를 좀 봐라. 어설프게 수졌다간 우리가 죽어. 안 돼. 팀장님 쫄았구나. 아이 새끼 정말. 어쨌든 하지마. 너 안 할 거지? 너 내가 지켜본다 너. 알았어요. 아, 나도 고추 아픈 거 딱 칠색이야. 안 해. 어, 난데. 너 이장한 박사팀에 아는 동기 하나 있다고 그랬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팀은 누구보다 엄격한 에티컬 바운스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난자를 포함해서 국제과학계가 통상 요구하는 모든 실험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뭐해 불도 안 켜고? 어, 수빈이 깰까봐. 오늘 짐 내놨어. 그런 줄 알아. 여보세요? 아, 예. 비디 쪽에 윤민철 PD 들어갑니다. 신민호. 아, 저기 죄송한데 신민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니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 이 번호가 맞는 거. 아, 수빈아. 엄마랑 약 먹자. 자기 어디 갔었어? 박사님이 찾으셔. 나를? 빨리 가봐. 네. 박사님 부르셨다고. 어서 와요. 네. 아, 다른 게 아니라 뭐 서로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 가족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말할게요. 수빈이 때문에 두 사람 상황이 어렵다는 거 뻔히 아는데 심팀장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다 잡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게 다 내 책임인 것만 같고. 그런 말씀 마세요, 박사님. 내가 수빈이 병원도 다 알아놨고 의사도 최고 권위 있는 분들로 모셔놨으니까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김미연 씨, 나 이장환이 마음으로 품은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니까 그냥 모른 척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장한 박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빈 여러분께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자가 연구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에서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의 언론과 과학계가 매우 흥분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장원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봐달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도움과 원조를 받았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생명공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이죠. 오늘 이 밤은 저를 위한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밤은 이제 곧 건강한 두 다리로 벌떡 일어서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이 아이들을 위한 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어디가? 우리 애기 좀 해. 나 늦을 거야. 먼저 자. 여보. 무서워라. 지호야, 아빠 바쁘니까 엄마한테 가서 놀래켜줘. 장애 이름으로 내가 다 용서하지 않겠다. 제발 지호야. 야, 좀. 야. 어? 어? 야 윤지호 너 이놈. 여보세요. 예, 신민호 씨? 잠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밤중에 어디가? 오밤중에 어디가? 윤민철 PD님. 아,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환 박사님 연구소에서 왔는데요. 이거 박사님께서 인사차 보내신 선물인데. 접선 장소로는 딱이네요. 사람도 없고. 피디님, 진실과 국익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진실이 우선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절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요. 예,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지금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나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이 박사한테 걸고 있을 기대를 생각하면은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정환 박사팀에 불법 난자가 흘러간다는 제보도 있고 줄기세포는 님... 없습니다. 예? 이정환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은 전부 다 조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복제된 줄기세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생각해보니까 제가 2년 전에 담배를 끊었네요. 아, 혹시 담배 태우세요? 야, 이 새끼야, 출근해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정말. 응? 너 담배 끊지 않았었냐? 하, 말도 안 돼. 나만 믿을 수가 없다. 야, 그 제보자는 믿을만한 거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정환 박사랑 틀어졌다고는 하는데 부인도 아직 연구실에 남아있고 딸 문제까지 겹쳤는데, 아니 선배 같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아, 나... 증거는? 없대요. 우리가 다 입증해야 돼. 정말 하나도 없대? 줄기세포? 하나도. 그래서 뭐 니들이 언제 뭐 나한테 허락받고 취재했냐? 어쩌라고? 어, 나한테 그 총알 바지 하라고? 아, 이 새끼들 진짜.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어? 뭐 하나라도 있으니까 구라를 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생으로 11개를 다 구라를 치냐? 그 말이 되냐? 어? 야, 그것도 전 세계 과학자가 다 본다는 바이오 리서치를 상대로 이게 사기를 쳐? 이거 미치지 않고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 야 씨가. 봤지? 저게 바로 상식의 저항이라는 거다. 야, 어? 방송 엘리트란 사람도 저러고 있어. 너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지 상상이 되니? 아, 그래서 해요 말아요. 막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임마? 그래, 국장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지. 형님,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예. 야, 민철아. 예. 야, 나도 뭐 국장으로서 가오가 있어, 응? 그지? 나도 멋지게 웬만하면 해 이러고 싶어. 근데 이 문제가 답이 없어요. 어?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라간다고. 그거 알지? 저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실과 국익 중에 국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아주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뭐가 중요하냐고? 예. 진실이 바로 국익이다. 됐냐? 결정 났네. 됐. 뭐 결정? 결정하신 거죠? 헐. 국장님,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좀 전에 했잖아, 씨. 헐. 자, 취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보안 중요한 거 아시죠? 딱 우리 세 사람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세요. 수빈아. 어떻게 된 거야? 어? 신 팀장, 자네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그나마 미연 씨가 나한테 연락을 주었기에 망정이지. 수빈이 큰일 날 뻔했어. 이만 가볼게요. 바쁘신 거 제가 다 아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긴급 상황 터졌다면서요? 응, 저기 주차장 가면은 윤 PD가 차 대기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내려가 봐. 네?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윤 PD한테 듣고. 아니, 아니, 무슨... 야, 이슬아.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네가 우리 팀 에이스라서 그런 거니까 나 원망하면 안 돼? 오케이, 고! 아,
뭐라고요? 아, 미치겠다. 아, 근데 정말 하나도 없대요? 아이, 그 질문은 딱 공식인가 보다. 어? 말 끝나기 무섭게 그 질문 드리냐? 아니, 그래도 복제한 동물들은 진짜일 거 아니에요. 최초로 복제된 소 초롱이, 그리고 그 광우병 뇌성소, 또 그 뭐지? 그 개? 몰리.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어? 아니, 그럼 그 기사들은 다 뭐야? 아이, 그러니까 지랄 같은 대한민국이지. 나 그동안 당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연구소 그만둔 것도 그냥 넘겼고, 나 혼자 그만은 비 떠안고 끙끙대면서도 신경 쓸까 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당신 오늘 행동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밤새 어디 있었던 거야? 지쳤으면 그냥 지쳤다고 말해. 당신 원망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수빈이 안정 찾는 대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나 그렇게는 못해. 수빈이 여기보다 더 좋은 치료 받을 수 있는 곳 없어. 나 이제 당신 못 믿겠어. 당신한테 수빈이 맡길 수 없다고. 여보. 우리 처지가 어떤지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여기가 어디예요? 제보자 마음 바뀌기 전에 인터뷰부터 따야 되는 거 몰라? 우리 팀 에이스라는 애가 뭘 보고 배운 거야? 어? 야, 말 잘 들어. 전화하면 장비 챙겨서 바로 튀어 올라와. 알았어? 네. 아, 안녕하세요. 다행히 집에 계셨네요. 전 안 계시면 어쩌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예? 아, 저기 신민호 씨. 아니, 저기 그 망설여지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만큼 힘드시다는 것도 잘 알고요. 혹시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아니요. 나중에 다시. 제만 바뀌지 않습니다. 헛걸음하시게 한 건 죄송해요. 저... 뭐야? 인터뷰 안 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 왜? 아이씨, 거짓말. 애도 아니고 한 됐다 안 한 됐다. 야, 제보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빨리 다음 스텝 가자. 1 더하기 2만 3이냐? 2 더하기 1도 3이야. 아이, 뭔 소리예요? 야, 취재부터 진행한다고. 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 애가 어딜 봐서 있어. 빨리 타! 아, 진짜 내가 우리 삼재가 돼가지고. 야, 지금 이정환 박사 말 한마디면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리는데, 어? 그 양반 눈밖에 난 사람을 어? 어떤 병원에서 데려다 쓰겠냐? 신민호 걔는 이제 이 바닥에서 완전히 쫑났다고 봐야지. 아니,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 어? 네가 좀 힘 좀 써봐. 아니, 나 같은 일개 의사 나부랭이가 무슨 힘이 있냐고. 아이 동네 이렇게 각박해? 어? 어차피 세상이 다 그런 걸 그 친구가 몰랐을 리도 없고. 아, 이게 누가 나설에 나서길? 아이, 그 속물 같은 놈. 알았어, 그건 됐고. 그러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누구야? 나 누구 찾아가면 돼? 이정환 교수는 수의대 출신 아닙니까? 동물 쪽에서는 권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의학계의 최고 권위 있는 교수들을 포진시키고 뉴먼 메디칼을 끌어들여가지고 난자하고 연구원을 제공받았죠.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한다고 해서 난치병 치료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넘어야 될 산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예.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도 문제고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국민 혈세 마구 써대는 정부도 문제지만요. 이 박사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떨어진 콩고물 주워 먹으려고 하는 학자들. 그 학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신민호 씨.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제발 도와주는 셈 치고 부탁드립니다. 유정진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교수님께서 신민호 씨 같은 인재 썩히면 안 된다고 자리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 말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따님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셔야죠. 제 딸도 수빈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당신한테도 수빈이한테도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최선일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일 것 같다. 당분간 어머니 댁에 있을 거야. 연락할 일 있으면 그쪽으로 해. MBS 방송국이요. 네? 세포즈 은행 어디에도 등록된 줄기세포는 없었고요. 심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장환이 복제한 동물들 관련 연구자료나 논문들 있잖아요. 그것도 싹 다 뒤져봤는데 이상하게 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전부 기사로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환 연구팀에 직접 문의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바빠서. 확인해 줄 수가 없대요. 일단 공식 요청 문건 날리고 답 기다리고 있어요.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 진짜 졸라 황당해가지고. 거기 보면 그게 이장한 박사 연구소 조직도거든요. 무슨 연구소가 연구원들보다 홍보팀 직원들이 더 많아요? 뭐 아무튼 다음 장 넘겨보면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 직원들 리스트거든요. 여기. 여기에 윤민철 님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한우 갈비 세트도 받으셨다면서요? 뭐? 언론이 왜 그렇게 이장한 박사한테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겠죠? 응? 논문 하나 없어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노하우는 다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 라인은? 당연히 하나도 못했죠. 하루 종일 전화 돌리고 이거 확인하느라. 야, 너 내가 농땡이 치지 말라 그랬지? 아, 이제부터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PD님은 한우 먹어서 힘이 넘치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요? 넌 헛소리야! 중이 봐. 여보세요? 예. 지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비 챙겨라. 네? 제보자 인터뷰 간다. 아, 인터뷰요?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분들도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그럼 주기세포 복제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네. 제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신팀장님 그만두시고 나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연구팀에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할 만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수천 개의 난자를 사용해도 만들지 못했던 줄기세포를 갑자기 단 몇 달 만에 11개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줄기세포는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임상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게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상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예? 암이요? 줄기세포가 뭘로 분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골수가 될 수도 있고 종양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묻지마 세포인 셈입니다. 설사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임상시험까지는 한 세대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제보를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보를 결심한 동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고 제 딸을 포함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장환 박사 연구팀에 합류를 했는데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를 살지도 모르는 제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셔서 푹 쉬시고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저기 방송 나가게 되면 따님도 아마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이제 모든 건 네 손에 달렸다.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킨 수정란 줄기세포고요. 오른쪽이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그 유명한 스키즈 기법을 이용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요. 거기에 환자의 체세포를 이식합니다. 그 스키즈 기법이라는 게 말이야. 이 이장한 박사가 뭐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양반 고유의 뭐 기법 그런 게 맞는 거야?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90년대 말에 일본에서 사용된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자 빠진 거 없지? 이 정도만 해도 골 아파요. 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돼. 여보세요. 야 윤 PD,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네가 부탁한 거 해결하느라 죽을 뻔했다. 죽으면 안 되지 친구인데 어떻게 됐어? 환자 정보 빼줬다고 혹시라도 교도소 가게 되면 사실은 내가 넣어줄게. 꼬박꼬박 어떻게 됐냐고. 야 네 말이 맞았어. 사진 속 걔가 논문 체세포 기증 환자 중 하나 맞고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거라. 거기 주소 불러봐. 복 받을 거야 친구. 박수현. 오케이. 야 김이슬이, 김이슬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어? 잠이 와? 아 피디님 제가요. 빨리 장비 챙겨서 튀어나와. 아, 어디 가는데요? 쉬지 안 가? 그 눈곱이라도 뛰고 나와. 여자애가 칠도. 아 제가 찾았어요 피디님. 아니 제가 줄기세포 조작한 방법 알아냈다고요. 비디님! 여기 봐요. 복제한 줄기세포가 총 11개잖아? 어? 너는 밤새고 개수만 세고 앉아있었냐? 여기 봐요. 뭘 봐. 잠시만. 복제한 줄기세포는 수정란 줄기세포와 모양이 일치해서 전문가도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뉴먼 메디컬에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몇 개일 것 같아요? 빙고. 11개. 이거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수정란 줄기세포를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인 거라니까? 이거 내가 찾았어요. PD 추적 에이스인 내가요. 뉴먼 메디컬에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DNA를 구해서 논문의 줄기세포 DNA랑 일치하는 것만 밝혀내면 완전 게임 끝. 게임 오버죠. 야, 김희슬이. 네. 너 지금 장난해? 어? 장난이라뇨?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이야. 어? 너라면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사기를 쳤겠어? 전공도 아닌 너 같은 애가 논문 몇 권 뒤적이다 알아낸 그런 방법으로? 어? 너는 세상에 이렇게 만만해? 참나. 아이,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행선진아 말씀해 주시죠. 자. 임상시험의 첫 번째 예정자 논문 체세포의 주인공 DNA를 채취하러 가는 중이다 지금. 응? 논문과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논문이 조작됐다는 게 밝혀지겠지. 그지? 이런 걸 두고 진정한 게임 오버라고 하는 거야 임마. 빨리 타. 들리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 방송국에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캐고 있는 모양이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한 말로. 우리 중에 복제 줄기세포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다들 전에 성공했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심 팀장님 아무 얘기 안 해? 암튼 심 팀장님 단속이나 잘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의심받을 사람이니까. 그동안 신민호에게 계속 감시를 붙였었는데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박사님 신경 쓰실 일 없게 하느라. 그런데 방송국에 신민호가 제보를 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인터뷰까지 마쳤답니다. 그리고 저 방송국에서 논문을 정시로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필요하면 협조해야죠.
서울에서 먼 길로 오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인터뷰를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 이 박사님께서 취재 응하지 말아달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셔서. 아 예. 아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생명공학을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다큐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박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따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유 제가 PD님을 못 믿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 그럼 저 제가 박사님께 전화 한 통만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려봤었는데요. 바쁘신지 전화가 좀... 예. 연결이 되지 않아. 안 받으시네. 이 박사님이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바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연락을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긴 하죠. 예, 예. 야,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되죠? 예, 우선 그 아드님 DNA를 채취하고 싶은데요. DNA요? 예, 이번 다큐에 꼭 필요한 자료라서요. 그리고 그 논문에 공개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아, 예, 뭐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 저기 야, 잘생겼네. 아, 예, 박사님. 아, 예, 저 MBS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셨는데요. 저 우리 수연이 DNA를 채취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 예. 저 박사님께서 PD님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네. 저를요? 예, 예. 아, 예. 예, 여보세요? 김민철 PD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예. 영광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데 제가 당연히 기억을 해야죠. 모쪼록 취재 잘하시고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뭘 하세요? 아, 예. 뭐 하라고 하시네요. 예. 아, 예. 뭐해? 어서 하지 않고. 네. 수연아 아예 못 가? 아. 동나, 나 언제 수술하는 거예요? 어? 아, 저 박사님께서 우리 수연이를 특별히 예뻐하셔서 첫 번째로 임상시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밖에 나 바람 쐴까? 저기 목사님. 아버님, 저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임상시험이라는 게요, 그다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전문가한테 꼭 조언을 구하시고요. 그래도 수연이를 위해서 꼭 하셔야겠다라면 언론에 알리시고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아, 예, 무슨... 그리고 제 명함이고요. 조언을 구할 전문가 연락처입니다. 이정한 박사한테는 알리지 마시고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윤 PD님. 아니. 전 누가 뭐래도 이 박사님 믿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참. 아니 뭐 이장한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맹목적이야? 야 윤 PD. 왜 저래?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뭐지? 그 아까 이장한 박사 연구팀에서 다녀갔는데? 야 뭐해 빨리 논문 검증할 전문가 찾지 않고. 네. 지난번 두 사람이 동물복제에 관련 특허 심사 준비를 했었다던데 그래서 이번 줄기세포 특허 심사 준비도 도와줬으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내가 좀 바빠가지고 특허 신청을 미뤘더니
이상한 헛소문도 들리고 그러네. 여기 잘 보관돼 있으니까 두 분이 수고 좀 해주세요. 방송국에 복제 줄기세포 없다고 제보한 사람이 당신이야? 대체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 수빈이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야말로 진실을 똑바로 봐. 당신도 연구실 돌아가는 상황 뻔히 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외면하고 살 건데? 정말 수빈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떳떳해야지. 그게 수빈이 위하는 길이야. 그게 어떻게 수빈이 위하는 길이야? 복제 줄기세포는 없어.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당신도 봤잖아. 연구실에 온 그 수많은 난자들, 그게 다 어디서 났겠어? 그리고 동물 난자에 사람 체세포까지 심으라고 한 건 또 어떻고. 이 박사 자신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서 그보다 더 끔찍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왜 몰라? 아니, 난 상관없어. 우리 수빈이 줄기세포로 치료만 가능하다면 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눈감아줄 수 있어. 당신이 양심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지금 우리한테 사치야. 여보. 난 봤어. 보관실에 있는 복제 줄기세포. 내가 직접 봤다고. 뭐라고? 도영아, 나 민호인데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복제된 줄기세포 없는 거 맞지? 왜 없을 거라고만 생각해? 어? 너 지금 그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이후에 네가 성공시키기라도 했단 얘기야? 먼저 끊을게. 도영아! 도영아! 이장한 박사가 보내준 원리 연구 논문 자료입니다. 이미 전문가한테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고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다른 논문들도 찾는 대로 곧 보내올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갑자기...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답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논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동물 복제와 인간 줄기세포 복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당신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장한 박사가 죄다 거짓말한 거라고.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증거가 나오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러다 또 다른 증거 나오면 그땐 또 말을 바꿀 건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한테 이게 다 장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나도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난 진실만 말했어요. 그럼 말해! 어떻게 그렇게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지! 아니, 무슨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당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될 이유!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나한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나한테 증거가 필요하다고!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말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는 없어!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믿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난 진실만 말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내노라는 언론사 편집국장님들 모시고 이런 데 와서 결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전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포장마차가 참 좋아요. 정감 있고 소박하고. 아니, 박사님,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게 무슨 일 있습니까? 아, 괜찮아요. 예. 개념치 마십시오. 아니, 박사님 두 어깨에 우리나라 미래가 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아, 실은 제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방송국에 이상한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예? 참 성실한 친구인데 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 다 제 불찰입니다.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들 이거냐? 이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어? 이런 놈들은 이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아니야 몰매를 맞도록 해야 돼. 맞아요. 이 쳐죽이 놈의 새끼들. 이놈들이 이놈 이거죠? 이거 돈에 매수된 거예요 이거. 이거 틀림없어. 에이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자식들. 예. 아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니들 제정신이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었으면 보고를 올리고 제보자 검증부터 했어야지. 예, 그런데요. 이장한 박사 쪽에서 흘린 이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정보만 믿고 제보자를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일단 우리 취재팀의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듣긴 뭘 들어? 일 더 커지기 전에 당장 그만둬. 아니 의혹이 있으면 취재를 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재 여부는 담당 PD가 결정할 문제지 이게 위에서 간섭할 문제입니까? 이거... 청와대까지 개입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동안 이정한 박사 팔아 제비본 언론들은 또 어떻고? 제보자에 대한 기사들도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국민들이 벌써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줄기세포가 가짜란 증거 있어? 아, 예, 그게요. 이제 거의 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얘기 끝났군. 증거도 없이 뭐하는지. 야, 이럴 때 윤민철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이거? 짜지. 그러게. 이장환 박사님을 닮아서 그런가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해저 물면은 꼭 돌아온다니까. 예. 선배,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도 괜찮아요? 방송국 난리 났을 텐데 지금. 핸드폰 꺼놔라. 여기가 절인 줄 알아서 그런가 함부로 짓는 법도 없고 가끔 장난으로 그저 고기를 던져주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받아먹어요. 어찌나 행동이 바른지. 웬만한 스님들 절이 가라. 우리 사찰의 큰 자랑입니다. 저기 그 이장한 박사님은 가끔 몰리 보러 오시나요? 뭐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그래도 가끔 그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그때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목소리가 참 쓸쓸해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이 나시나 봐. 예. 저기 스님 근데 몰리는 어디 가야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당장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마을 어디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거 동네 바보게요. 사람 봐도 지질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늘어져서 잠만 처자고. 아니 아저씨 TV도 안 보시나 봐요. 얘가 몰리예요. 그 이장한 박사가 복제한 개. 얘 만드는 데만 수천 개 됐을걸요. 에? 아니 그렇게 돈이 썩어 나자빠졌다간? 아니 저런 바보를 못 하나 또 만들어. 아니 차라리 똥개를 데려다 키우지. 우리 집 복실이가 훨씬 똑똑하겠다. 자, 몰리야. 소세지 먹자. 자. 자, 몰리야. 자. 여기. 그렇지, 몰리야. 그렇지. 자, 자, 자. 일어난다. 어이, 그렇지. 어. 야,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몰리야. 자, 그렇지. 자, 그렇지. 먹자. 몰리야. 몰리야.
야, 쟤 왜 이래? 어떡하죠?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가망 없겠는데요. 예? 네? 복제동물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화도 빠르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은데 왜 자꾸 쓸데없이 복제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락사 시키시죠. 이거 이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죽음이라도 편하게 맞게 해야죠. 아, 그게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럼 주인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요.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복제인 건지 진짜. 정말 다들 너무들 하시네 진짜. DNA 채취. 에? 재세포 기증자가 수연이가 맞긴 하네요. 멀리도 그렇고. 아휴,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나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뭐야? 완전 짜증나.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도 눈 있으면 한번 봐봐. 말로는 지원자만 받겠다는데 그 말이나 돼요?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주려고. 난자장부 정리하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닐걸.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사님이 자기가 여자였다면 제일 먼저 자기 난자라도 채취해서 연구하겠다고 했대. 아씨, 난 안 할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방송국에서 시끄러워서 뉴먼 메디컬 쪽 난자 공급이 끊기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불똥이 튀네. 박사님. 아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보자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더 이상 취재는 무리입니다. 국민 정서도 생각을 해야지. 더 이상의 취재는 오히려 반감만 부추길 수 있어. 조금만, 어?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미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저쪽에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 쪽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무리수야.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아. 윤 PD, 너 여기서 경력 끝낼 거야? 그럼 제보자는? 제보자는 이미 언론에 다 까발려줬고 천하에 쳐죽일 놈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헌신짝처럼 내다버려? 적어도 그 말이 진실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바로 이장한 박사라고. 자, 뭐 다들 할 말들 대충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거수로 정할까? 난 반대. 나도 반대. 반대. 민철아, 사실 나도 팀원들 의견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야, 경영진 의견은 무시해도 돼. 걔네가 반대해도 해야 하는 거면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팀원들은 다르다. 타당한 이유였고 무시할 수 없어. 제보자도 제보자지만 난 팀도 보호해야 돼.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아이씨발 진짜. 형. 나야. 이장환 박사가 나한테 인터뷰해달라고 요구했어. 기자들 앞에서 당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나 얘기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인지 다 얘기하려고. 그럼 그렇게 해. 원망 안 할 테니까. 나 수빈이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당신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주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대답해줘. 나 꼭 알아야겠어. 제안을 받았으니까. 뭐? 깨만 그 얘기를 왜 지금만 한 건데? 아니 나도 어젯밤에 얘기 듣고 알았어요. 미치겠네 정말. 이도영 연구원하고 사이가 아주 각별했었나 봐요. 도영이가 그 제안을 받은 게 바로 논문 발표 한 달 전이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한 번이면 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응?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 내가 박사님한테 얘기해볼게. 안 돼, 하지 마! 너 박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빠져도 누군가 시켜서 원하시는 거 얻어내실 뿐이잖아. 이 바닥에서 박사님한테 반기 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민호야! 도영이 앞길 생각하신다면서 논문 조작이라뇨. 이건 도저히 과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박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만약 박사님께서 계속 이대로 가신다면 전 더 이상 박사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도영아! 도영아! 이장환 박사의 지시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도영이 모든 죄를 덮어쓰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자살 시도까지 했던 이도영 연구원 때문에 이 사실을 밝히기가 더 망설여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졌던 거고. 지금 뭐 소설 써? 소설 써? 어? 아니.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여보,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당신한텐 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도영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랑 수빈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야, 이도형 연구원 지금 어디 있다 그랬지? 미국 피츠버그, 거기 있는 사이먼 교수 연구소요. 그럼 가라, 피츠버그. 내가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지금 피츠버그 가라고. 너 가가지고 이도형 연구원 증언 무조건 받아. 취재를 위해서도, 제보자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이다.
여보. 여보, 수빈아.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 이 한밤중에 또 어딜 가는데? 미국, 피츠버그. 피츠버그가 무슨 동네 햄버거 가게인 줄 아나? 언제 오는데? 며칠 안 걸려. 금방 갔다 올 거야. 윤민철 PD님. 이제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예. 갔다 와서 얘기하자. 어? 이정환 박사가 보관하고 있던 복제 줄기세포의 일부예요. 아마도 박사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바로 넘겨서 DNA 확인해. 네. 여보세요? 도착했어요? 어. 아니, 누군 여기서 뺑이 치고 있는데 미국도 가고 좋겠구만. 야,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끊어라. 아, 잠깐. 아니, 그 신민호 부인이 가져온 줄기세포 샘플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 그래? 어떻게 나왔어? 논문과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짜잔. 오케이. 뭐 몰리 외엔 아직까지 보내온 연구 논문들도 없고 이정환 박사 쪽도 별다른 움직임 없어요. 아마 취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선배. 야, 끝나기 뭐가 끝나?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논문 DNA랑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 야, 너 바보야? 뭐라 그러면서 들이밀 건데? 몰래 훔쳐왔다고? 너는 그게 공식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뭐 수빈 엄마는 깜빵 가고? 야, 김희슬이. 너 나오는 동안 사고 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어? 네. 잘하자, 윤민철. 이도영 씨. 안녕하세요. MBS PD 추적에서 나왔습니다. 윤민철 PD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걸 알고 왔습니다. 이도영 씨가 조작에 참여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저도 많이 괴로웠지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이도영 씨. 정말 그 일 때문에 괴로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줄기세포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를 했고 이정환 박사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정환 박사가 끝까지 발뺌을 하면 이도영 씨가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박사님이 정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방송이 나가면 피할 순 없을 겁니다. 논문 조작에는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습니까? 논문 발표일이 다가오자 이장원 박사는 굉장히 초조해하시며
연구팀을 엄청 프레스했어요. 처음엔 민호를 압박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부르셨어요. 논문의 샘플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뉴몬 메디컬에 있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인 거예요. 둘은 모양이 같아 전문가도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장한 박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네. 모두 이장한 박사가 시킨 일이에요. 제게 직접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가서 찬성 갑시다. 찬성. 나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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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정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민철 PD입니다. 논문이 조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 저희가 이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확인해봤는데 김영건은 병가를 내고 행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저 딸도 이미 병원에서 사라졌고요. 이도영은요? 연구소도 안 나오고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방송국에 연락하세요. 인터뷰합시다. 네? 촬영 인원 최소로 하고 장소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전하세요. 피츠버그에 사람을 보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정면 돌파합시다. 그리고 이도영이 그 친구 강한 친구가 아니니까 분명 제 발로 찾아올 거예요.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바쁘실 텐데. 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예.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바쁘신 분들 모셨으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예, 그러시죠. 불법으로 매매된 난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채취된 난자가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구원 난자 기증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난자 확보가 어려우니까 연구원부터 기증을 해서라도 연구에 열의를 보이겠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일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뉴먼 메디컬에서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했는지는 전혀 몰랐고 저는 인공수정으로 남은 합법적인 난자라고 만들었습니다. 논문에 실린 11개의 환자 줄기세포가 배반포 단계에서 줄기세포가 확립된 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참 저한테는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워낙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솔직히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 PD님, 다음부터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할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잘할게요. 네, 여기 교수님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예. 테라토마 검증은 어떤 분이 담당하셨나요? 네, 강 교수님이. 예, 강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스키도마우스로 테라토마 검증을 다 했고. 저기 잠깐만요. 제가 미리 확인해본 바로는 한국대 실험실에는 스키도마우스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만 있어봐라. 우리 스키드마우스 어디 속일래요? 아, 예. 저희 수의대 이전하기 전에 쓰던 그
예전 실험실에서요. 아, 예. 예전 실험실에서 밖에. 아, 예.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내외 세포주 은행과 특허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특허 허가가 난 곳이 없어서요. 아, 그건 리킹 아웃도 염려가 됐고 리킹할 때 미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서. 다음은 스테이닝 사진으로 넘어가 보죠. 이도영 연구원은 박사님의 지시로 뉴먼 메디칼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서 복제 줄기세포를 조작해 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이도영 연구원을 어떻게 위협해서 그런 답변을 얻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생명을 다루는 연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디님께서도 당연히 지켜야 될 취재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갈과 협박으로 얻어낸 답변을 그대로 방송에 내버린다면 피디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될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취재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은 없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이도영 연구원은 박사님의 지시로. 아, 잠깐만요. 이 스테이닝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콜로니 하나만 있으면 여기 있는 석박사 연구원 애들 다 합니다. 그럼 이도영 연구원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얘기는 가당치 않아요. 이도영 연구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설득력 있는 걸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하필 이 스테이닝 사진 갖고 그랬다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박사님. 그러면 이런 제안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줄기세포 DNA를 논문과 대조하게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복제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저희도 이 모든 의혹을 덮고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논문에 실린 복제 줄기세포 샘플 11개하고 체세포 제공자 DNA 모두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아, 난 진짜 신령 감사하는 줄 알았네. 아, 그리고 수정란 줄기세포 제가 맞춘 겁니다. 알았다. 내가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다. 잘했어. 근데 말이야, 오늘 이 박사가 너무 선선하게 나와서 내가 기분이 좀 찝찝한데? 응? 아, 예. MBS 윤민철 PD님 맞으시죠? 야, 얼른 그래. 이자간 박사님을 인터뷰한 저희가 뭡니까? 아니, 저희라뇨? 오늘 인터뷰 하신 거 맞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주세요. 아, 지나갈게요. 저 한 기준으로 이자간 박사를 받는 저 지나갈게요. 이자간 박사님 괴롭히지 마라. 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어떤 질문 하셨나요? 카메라 빼줘. 야, 카메라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내려주세요! 그만들 하세요! 저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의혹을 파헤치는 게 저분들 직업입니다. 뭐들 하십니까? 당장 저분들 안전하게 모시지 않고. 기대요! 기대요! 안녕하세요. 자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모두 다 제 부덕에 속칩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연구에만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 영원한다. 박사님, 박사님 뿐입니다. 끝까지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 짝수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들은 박사님 편입니다. 저 박사님. 뭔데? 왜? 미국 피츠버그 연구소까지 찾아와. 뭔데?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는 거짓 인터뷰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양심상 그런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윤민철 PD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저를 협박했고 저는 검찰 조사가 두려워 거짓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그런 거짓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냐 왜곡되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이정환 박사님이 얼마나 국위 선양하시는 분인데 연구실에서 연구만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깽판을 치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뭔 놈의 방송국 PD가 아니 뭘 한다고 과학자를 검증해. 내 말이 내 말이. 이도영 연구원의 기자회견 이후 방송국 앞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미 PD 추적 시청자 게시판에는 네, MBS입니다. 아, 박 기자님. 아, 유피디님 할 자리 없습니다. 예, 화나신 거 알겠는데요.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예, 피디. 선생님. 이 개새끼들 니들 완전 방송국 말아먹을 작정이야? 하지 말라고 했으면 바로 중단을 했어야지 어쩌자고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더 말할 것도 없어. 윤민철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취재 그만둬. 취재 결정은 제작팀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 전무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증거도 없는데 취재를 감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미 이장환 박사와 인터뷰도 마쳤고요. 줄기세포 검증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다급해지니까 이도영 연구원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감금이나 폭행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검찰 조사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것도 공식적인 사과로 끝낼 일이지 징계까지 논할 수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징계위원회 가서 판단해. 마지막 경고야. 취재 당장 그만둬! 아, 미친 말도 안 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이게. 응? 이렇게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거 아니? 나 다음에 이성호고 그 다음에 바로 너야 임마. 너 빨리 움직여야 돼. 알어? 아니 줄기세포만 받으면 이게 끝이 나거든요. 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지금 이 상황에서 너 같으면 줄기세포 검증에 응하겠니? 어? 파악 좀 해. 지금 저쪽에서는 이번 기회 아주 끝장낼 기세야. 조만간에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뭐 그렇게만 알고 있어. 모든 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제라도 저는 모든 의혹을 털기 위해 PD 추적에서 요구한 줄기세포 검증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원천 기술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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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장환 박사에게 줄기세포 재검증을 요구한 PD 추적과 윤민철 PD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장환을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1인 시위와 대규모 촛불 집회가 계획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PD 추적을 비롯한 MBS 전 방송에 걸쳐 방구 폐지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 방송사에서는 PD 추적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줄기세포가 있다는 집중 취재를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 기자,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 긴급 편성되어 방영된 HBN의...
다시 얼마요? 그 같은 국민끼리 그러지 맙시다.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아, 피디님.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왜 또 뭐? 지금 이장한 박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딨어?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출근 시간이 보기보다 늦네요. 예. 박사님 때문에 일복이 터져가지고요. 퇴근도 아주 늦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그 MPD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대 90학번이더라고요. 아, 내가 전공은 다르지만 76학번이니까. 저하고 학번 따지자고 오신 건 아니실 테고. 약속하신 줄기세포 검증은 왜 자꾸 미루시는 건지.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마냥 방송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MPD. 내게 6달만, 아니, 이 3달만 시간을 줄 수 없겠습니까? 예? 석달 안에 줄기세포 30세 이상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임피디하고 여기 PD 추적에게만 독점 공개하고요. 저하고 지금 거래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거래.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임피디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저도 솔직히 박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줄기세포가 있는 건 아닌지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확실히 알려주셔서 고맙네요. 끝까지 가면은 나도 다치지만 윤 PD도 국민도 다 다칩니다. 이 무모한 싸움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이쯤에서 그냥 덮읍시다. 윤PD, 내 이제부터 잘할게. 응? 내 선배로서 간곡하게 부탁해요. 아니, DNA 검사 이틀이면 되는데 왜 다시 세 달이 필요하신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5년 동안 난자 수천 개를 써서도 못 만들었다면 세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PD 입장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단언컨대 줄기세포 검증은 없을 겁니다. 검증 없으시면 저희는 방송 내보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팀장님은 계속 도움 청할 만한 단체를 좀 알아봐주세요. 전 어떻게든 뉴먼메디칼의 수정란 줄기세포 DNA 구해볼 테니까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해?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갔다 올게요. 왜 그래? 뭐야?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박사님께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네. 나는 박사님 이다. 힘내세요. 그래요. 힘내야죠. 웃지 마요, 박사님. 내가 힘낼게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잠깐만 원장님을 얘기 좀 하시겠다고. 예, 예, 아니 왜 못하려고 해주는데? 내가 지금 시사 중앙국 방송 PD인데 지금 취재사 아니고 인터뷰도 아니에요 지금. 어?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 아니 그치 말아 좀. 아니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오시라고 이거 줘. 예, 여보세요? 제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PD님도 별다른 방법 없잖아요. 저라도 기자회견 할게요. 필요하시면 제 집사람이 가져온 샘플도 공개하셔도 됩니다. 수빈이 엄마도 그러라고 했고 저희 두 사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 됐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두 분 많은 희생하셨고 나머진 다 제 몫입니다. 그래도 PD님.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국 나가게 할 겁니다. 예. 아니 저한테 또 방법이 있어요. 너랑 나 오늘부로 징계 떨어졌다. 방송 철회하고 전 국민 사과 방송 내보낸단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네. 형, 나 저 사람들이 처음으로 막 무서워질라 그러네. 나는 진실만 얘기하면 다 우리 편일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 씨발 형, 나 끝까지 할 거야. 저게 저 사람들 일이면 이게 우리 일이고 PD 추적 정신이지 씨발. 안 그래? 네, PD 추적입니다. 네,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전화 끊겠습니다. 아이 씨발 개 족같이도 굴고 있는 게 누군데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뭔가 따져볼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김희슬, 지금 인터넷 난리 났다. 네? 네가 올린 사진들 때문에 지금 인터넷 난리 났다고. 사진? 야 다들 사진 파느라 정신이 없다. 네가 진짜 한 건 해내는구나? 우와 이거 진짜 에이스야, 에이스. 무슨 일이야? 야밤에 사람을 불러내. 그 년들 알아요? 그냥 중요한 일이라던데. 줄기세포 논문에 관한 거랜다. 보도자료는 자기가 다 준비하니까 우리는 그거 엮어서 기사만 쓰래. 분명 특종 칠 거라고. 증거 없다며. 내일 전국민 사과방송하고 다 관두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니까.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 있대. 그간 정황들 대강 다 알려준다는데. 누가 그래. 수고들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쭉 돌려주시고.
자, 꼼꼼히들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비리추적 방송 불가 결정에 대한 한국대 교수진 공동성명서. 피디 추적 방송 불가 결정과 이에 관련한 언론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가 국익 우선론에 경도되어 진실 규명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진실의 은폐는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이정환 교수는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뭐 이쯤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정치적인 외압으로 이해되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윤민철 PD인가요? 뭐 그 친구 대학 시절에 총학생회 출신이더군요. 노조 위원장 출신 국장에 앞에 계신 사장님까지.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조합이네요.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우치다니요. 저희 방송은 공정성이 못합니다. 아, 우리한테도 그 NBS에 대한 몇 가지 1급 정보가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멀리 왔어. 멈췄어야 했는데. 다들 나만 보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하나를 보여주면 둘을 원하고 둘을 보여주면 셋을. 또 항상 그 이상을 원했어. 결국 멈출 때를 놓쳤어. 멈출 때를. 방금 전 한국대 이장한 교수가 자살을 기도한. 아니 무슨 자살을 기자들 불러다 놓고 하냐. 대체 어떻게 알고 저기까지 찾아간 거야? 이장환 박사는 복제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 논란에 대한 한 방송사의 집중 취재로 인해 심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이슬아 걱정하지 마. 저런다고 달라지겠냐? 편성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고 광고주들과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만 넘기면 사태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간지들도 보도를 마다하는 판에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 비울래? 아이씨, 발 진짜! 위에서도 고민 많이 한 것 같더라. 사장님도 벌써 편집본 보셨고. 근데 뭐래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압력이 만만치 않았겠지 뭐. 아니, 그런 거 막아주는 게 사장이 하는 일이잖아! 민철아. 우리 같이 구속되자. 뭐라고요? 우리 그냥 이거 인터넷에 풀어버리자. 그래서 구속되면은 그럼 조사라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야. 나 오늘 집 나오면서 마누라한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나왔다. 야! 야면 너 어디 가?
사장님, 방송 허락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방송을 하고... 뭐예요? 빨리 가지 않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사장님!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사장님! 바로 방송하자. 예. 난 집에 가서 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가도 돼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자, 타이틀 스탠바이. 스탠바이. 성호형. 가볼게요. 오케이. 자, 타이틀 스타트. 스타트. 카메라 원 스탠바이. 원 컷. 카메라 투 스탠바이. 컷. MC 큐. 안녕하십니까. PD 추적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한 용기 있는 제보자로 인해 세상에 밝혀지게 된 이장원 박사의 복제줄기 세포 논문 조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난자를 포함해서 국제과학계가 통상 요구하는 모든 실험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은 이장원 박사의 거듭된 주장과는 상반된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장원 박사 연구실의 난자 기록 장부입니다. 불법으로 매매된 난자가 600여 개 이상 이장원 박사의 연구에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임 부부를 위해 쓰인다고 들었고요. 난자 채취 부작용이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과멸한 주사로 난자를 10개에서 20개 채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출혈 과다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암이나 불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필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논문에 나와 있는 11개 줄기세포 사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 나온 줄기세포의 사진을 부풀렸다는 연구원의 증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줄기세포를 찍었다고 보고된 사진들 중 5쌍이 사실은 동일한 줄기세포 사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번 줄기세포 사진이 지난 10월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뉴먼 메디컬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 사진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조작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의 증언을 저희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 이장원 박사가 시킨 일이에요. 제게 직접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세포가 뭘로 분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골수가 될 수도 있고 종양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제 딸을 포함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장원 박사 연구팀에 합류를 했는데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큰 분노와 질책을 접하면서 저희 PD 추적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의 존재 이유는 공정과 진실이라고 저희 PD 추적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방송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PD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엔딩 스타트. 에이스, 고생 많았다. 성호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PD 그동안 고생 많았다. 파이팅!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어. 아,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요. 방송에서 이정환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대한 내용이 심층 보도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겨, 이게? 에? 아니, 씨, 뭐 엊그제까지 뭐 난치병 극복이 코앞이고 뭐 짐이 줄기세포로다가 대한민국 다 먹여 살릴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니, 결국이 모든 게 죄다. 에? 사기였다는 거 아니야, 사기. 아니, 그러게요. 아니 뭐 저 이장환 박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사실 내가 딱 지적을 믿기진 않지만서도 에? 아니 그래도 저 방송국 PD가 뭐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아 그렇죠. 내가 다른 프로는 몰라도 내가 이 PD 추적 이 프로는 정말로 내가 정말 내 믿고 보는 프로예요 내가. 아 그 정치하는 놈들 그 개구라친 것도 다 저 여기서 까발린 거 아니요, 이 개놈 새끼들. 돈 있으면 이민 가버려야지. 에? 대한민국이 이게 이래갖고 이게 나라요 이게? 응? 자, 우리 국장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무슨 씨야, 쌌다 풀었다 내가 무슨 이삿짐 센터 직원이냐? 아이 뭐 그래도 뭐 우리 덕분에 뭐 휴가 보내고 좋죠 뭐. 야, 아무튼 다시 오니까 좀 울컥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에이, 좋은 거 좀 같이 먹읍시다. 예, 윤민철 PD입니다. 예? 어디시라고요? 예. 예, 저기 제가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뭘 다시 전화해, 임마? 너 또 사고치지 마. 무조건 하지 마. 뭐야, 또? 나 다시 짐 써야 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도 인간이면 또 하겠어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나 짐 싸말어. 국장님, 제가 점심 맛있는 거 쏠게요. 야, 싸말어, 임마, 야! 예, 방금 전에 통화했던 윤민철 PD입니다. 아, 예, 그럼요. 제보자의 신원은 100% 보장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일단 만나서 얘기를 좀... 어디서 뵐까요? 아, 거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